네, 오늘 말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로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땅을 통과하는데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그 통과함에 있어서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또 양식이나 물을 우리가 사서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마음을 굳게 하고 완강하게 하여서 이 백성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는데 허가를 요청하였을 때에 결정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인가 이런 결정권이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은 마음을 굳게 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필요한 대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냥 통과하게 하면 자기 나라에 해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강하게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다. 30절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고 결국은 애굽을 거의 멸망의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의 주체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으면 바로의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그 장면에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재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말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고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사용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지가 부패한 결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올바르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긍정적으로 화평적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못하고 남을 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작용을 할 때에 그 마음은 완고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게 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나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간단한 요청도 대단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의지의 부패의 결과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해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시온 왕의 마음은 완강하여지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31절, 32절에는 세 번째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야하스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점령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파수꾼들을 좀 보내어서 정탐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진군하고 땅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고, 그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옛 세대가 다 쓰러지고 그 아이들의 세대, 어른들이 보기에 적군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우려하던 그 연약한 세대가 믿음에 세워지게 되고, 지금 이 야하스의 전쟁을 임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였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는 들어가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은 너의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은 이미 전쟁의 반은 이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면 승리는 이미 반은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할 때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3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승리, 또 그 성읍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복음에 대한 예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데 합리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런 천국을 약속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혼처럼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 가운데도 복음적인 신앙인이란 얼마나 될까? 그 수가 더 적다고 여겨집니다. 굳은 마음으로 거절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의지의 부패로 인한 결과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거절하는 결과는 파멸이다. 영영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평화냐 참화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 왕은 참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점령하고 진멸하고 소유로 삼았으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구냐 하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동사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34절입니다. 34절 마지막에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그리고 35절에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삶의 동사가 바로 그들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로 움직여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점령하고 진멸하고 소유로 삼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동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손발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어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것 우리는 과연 받아들였을까? 평화를 선택을 하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파멸을 선택하였을까? 우리들에게 귀중한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구일까? 주님이실까? 나일까? 그런가 하면 내 삶의 동사를 주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시종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 주어가 잘못되면 동사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일을 행하도록 요청을 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동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만들고 주님을 동사로 만들면 그것은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